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가실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내가 하고 죽고 싶다. 그런 정도의 하나의 마음의 소원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우리 군대, 제가 군대에 제대한 지 벌써 한 40년이 됐는데, 한그 저보다 한 5달 정도 후임, 옛날엔 쫄병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후임이라 5달 정도 차이면 군대에서는 한 5달이면은 사회에서는 한 5년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달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엄청난, 옛날에 고참이라 그랬어요. 고참. 5달 후임 병사인데 키도 굉장히 80, 한 5, 6대 제 기억으로 큰 친구인데, 주일날 이렇게 전화가 와서 김종 목사님 전우에게 전화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우가 누구지? 나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홍원기라고 써서 이름이 갑자기 딱 생각나면서 40년 전에 21, 22살 때그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남겨놨길래 반가워서 전화를 했더니, 아, 친구가 이제 이 전우를 찾는 거예요. 전우. 전우를 이제 막 인터넷 이런 걸 찾는데 제 이름은 이제 이렇게 인터넷 치면 나오니까 이제 금방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주 됐습니다. 2주. 2주쯤 조금 안 됐나 그러는데 계속 찾아가지고 아는 사람 또 나오니까 그 사람 또저 사람 찾고 또 단톡방에 초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0명 찾았어요. 근데 뭐 들어왔다 나간 사람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전화번호가 이제 확실하게 연락처까지 다 남겨놓은 사람이 25명이더라고요. 25명. 근데 이제 그 카톡에 보면은 거기 자기 얼굴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요새 그 뭐라 그러죠? 예? 아니, 뭐라 하는지 까먹었다. 그 앞에 이제 사진을 그 창문에다 띄워놓지 않습니까? 그게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40년 전에 그 한두 세 살, 만화의 24살, 그 사이에 있던 청년들의 얼굴을 떠올렸는데, 아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하얘가지고, 백발이야, 완전히 백발이 숭숭하고,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나는 젊은 줄 알고, 예?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축구를 하러 나갔는데 우리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김종욱 집사가 어디서 용병들을 이제 잔뜩 데리고 왔어요. 용병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한 33살, 4살쯤 되는 그 지네끼리 이렇게 그룹이더라고요. 예? 아, 축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모르니까 부르는데 아버님,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공좀 패스해 주세요. 아, 아버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환이가 34살이고 우리 은혜가 31살이니까 뭐 아버지 저랬어요. 야, 내가 거울 보고 한 30대로 보일 거다 이런 생각이 큰 착각이었구나. 34살 먹는 아버님, 아버님 그러고 오니까. 예? 근데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확 접히면서 40년 전으로 돌아가. 예? 40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저보다 이제 한참 위에 그 선임인 한 분이 거기다 이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다 40년 전 생각이 났나 봐요. 40년 전에 제가 제 후임 누구를 구타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잡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 뭐 별걸 다 기억하십니다. 그때는 맨날 두드려 패고 막 얼차려주고 줄바따 맞고 맨날 그랬거든요. 예? 그 철모로 맞아갖고 기절하기도 하고 막 이런 데인데, 아이, 뭘 그런 걸 기억하십니까? 예? 아유, 만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소주나 한잔 합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 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 글도 올라왔어요. 40년 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많이 맞고 막 그럴 때인데,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40년이 확 접혔는데, 40년 전 전후 갑자기 이렇게 연락해서 만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거예요, 아마. 예? 근데 다 할아버지가 돼 있어. 와, 세월이 너무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 인생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 결혼시켜 가지고 저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는 동안에 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불러 주셔 가지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아, 진짜 보잘것없는 저를 또 목사로 하나님 불러 주셔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목사로 삼아주시고 이 은혜가 참 감사한데, 아 이렇게 이제 진짜 얼마 뭐 사역하는 시간도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인생도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이제 짧은 시간이잖아요. 아 남은 인생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아니 이제까지 내가 60평생 살아오면서 뭐 한 거 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아 그렇다면 내 마음에 이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다. 오늘 솔로몬을 읽으면서 솔로몬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 갖고 살아야 되겠다. 예? 뭐 내가 한 달란트를 주셨는지 두 달란트를 주셨는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제가 뭐 할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 주신 능력 아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뭔가 하나는 하고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예? 40년도 금방 훅 지나가 버리는데 40년이 지나가면은 제가 100살이 넘더라고요. 지금부터 또 40년이 지나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100살까지 살기는 거의 어렵겠죠.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그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 하고 하나님 옆에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성경으로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은 솔로몬이 오늘 이제 성전 봉헌,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봉헌식을 마친 후에 하나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의 이 백성들에게 하는 고백 속에 두 가지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나타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내가 성전을 꼭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진 거죠.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 두 번째는 성전을 다 짓고 오늘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이곳에 임재해 주소서. 이 두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제 그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뭐 넓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으로 좁혀보면 교회를 향한 마음의 소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뭐 성전을 부시고 지을지 안 지을지 여러분 인생에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 아형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는데 이 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가는, 에? 세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내가 좀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힘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아연교회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함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영원히 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성전을 졌죠. 훌륭하게 성전을 졌어요. 건물이 이제 그동안은 텐트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솔로몬이 이제 돌로 막 엄청나게 성전을 크게 졌습니다. 근데 돌로 성전을 졌어요. 이제 건물이 생겼어요. 이렇게 안에 공간이. 그럼 그냥 인간이 지금 건물일 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 그냥 건물일 뿐이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를 아무리 크게 전하도 그 규모와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뭐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셔달라는 거예요. 자, 왜 기도를 했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에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그 성전에 가득했거든요. 그 얼마나 감동하고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떠나지 마시고 이 성전에 영원히 거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염병이 났을 때 전염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전쟁이 나면 지켜주시고 뭐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솔로몬 시대 고대 근동에나 또 우리 신약 시대에 나오는 이 로마 제국 안에 그 나라들, 그 다 로마 제국이죠.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한 나라잖아요. 성전이 있죠, 다 거기. 그들도 성전이 있어요. 신전이라 그러죠, 우리가 신전.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거기 형상이 있습니다. 신의 형상이. 돌멩이나 무슨 이런 금속이나 이런 나무로 크게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이 있죠. 여러분 저 설악산 좋아하시는 분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시흥사로 해서 그 저쪽 핸들바위 올라가는 길로 가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부처상이 하나 있죠. 깜짝 놀랄 정도로 큽니다. 엄청난 금속으로 만든 신상이 있어요. 신상이.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신전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믿는 신을 형상화 시켜놨어요. 크게 형상화 시켜놨습니다. 그들은 그 형상을 보면서 거기 그것이 그들의 신이고 그들의 신이 거기에 임재해 있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이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안녕과 번영에 이 신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죠. 그런 신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에 들어간 다음에 너무 궁금했다래요. 도대체 저들이 저 신을 야훼라고 하는 신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바치고 죽는데 도대체 저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야훼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거기로 성전을 확 들어가서 지성소를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악 나무 상자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깜짝 놀랐다. 아무것도 없어. 자기네 신전처럼 뭔가 여호와 엄청난 여호와 신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의 형상으로 또는 불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데 구름의 형상으로 그냥 꽉 성전이 찬 곳을 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인간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났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를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쉐키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가끔 보여주신 거죠. 또 성경에 보면 가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보면 저 푸른 하늘밖에 안 보이지만은 그 하늘은 그런 하늘,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도 그 안에 하늘 보호자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보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이 성전에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요 돌멩이 몇 개 갖다가 이렇게 지은 이 건물 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고 찾아오신 걸 보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영원히 영원히 이곳에 거처해 주십시오. 계셔 주십시오. 그 말은 이제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계시면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거죠. 이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과 백성들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고린도 교회 이제 신약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이제 건물보다는 사람 공동체에도 이제 관심을 두는데 물론 건물도 성전이죠. 하나님의 교회고. 자꾸 어떤 사람은 건물은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건물은 뭐예요 도대체. 그러나 핵심은 이제 사람 모임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솔로몬의 성전, 구약의 성전의 영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도 이 교회에 여전히 임재해 계시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여기다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런 건 하나님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중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아까 그렇게 찬송을 불렀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을 느끼고 만나고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만나지도 못하고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영원히 이곳에 머물러 주세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솔로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셔요. 그리고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집니다. 성전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 성전도 심판을 받고 교회도 심판을 받아요.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성전의 동편 밖으로 나가셔.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하나님 영광을 본 거예요. 성전에 촤악 성전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동쪽 문을 향해서 촤악 나가시. 그걸 보고 이제 에스겔이 주저앉는 거죠. 왜?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죠. 그건 건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교회를 화려하게 쳐도 그건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인간들의 군상만 남는 거죠. 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계속해서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죄 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고. 지금도 목회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400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계속 죄 짓고 나중에는 성전 안이 우상을 갖다 놨어요. 성전에다가. 이방신의 에스겔서 우리 공부할 때 공부했죠.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에스겔서 한번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세요.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새벽에 배우잖아요. 레위기 할 때.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만나러 예배드리러 가려면 성전 문 앞에 번제단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죄를 사함받아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죄진 자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못 견디게 하고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지켜줘서 안전했는데 지켜주시던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성전 지성소 안에 로마인들은 거기에 무슨 큰 신상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상자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말씀 돌판이 있죠. 십계명 말씀. 열왕기상 8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자,
여기 돌판 십계명 돌판인데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그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이에요. 레위기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모든 율법을 다 거기다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십계명의 돌판을 상징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죄예요. 그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역대상 열왕기하 1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지금 400년 후입니다. 예? 다 가져갔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던 거룩한 것들을 다 가져가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뭐 합니까? 예? 그걸로 술 먹었어요. 술. 술 먹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죽죠. 그 사람 바벨론 왕이 겁도 없이. 예?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진짜 없는 줄 알고. 예? 안 보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갖다 술 먹다가 함부로 하다가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또 역대하 3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다 부쉈다. 하나님의 성전을 불질러버렸어. 하나님 내비를 두셨어요. 그냥 불지르도록.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 나중에 이제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70년 후에 그곳에 돌아와 성전을 치려고 5만 명 정도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터에 가봅니다. 그랬더니 다 불타서 없어졌어. 그래서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대성통곡.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고 하나님은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기서 울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바로 그 제2성전,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하는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성전. 그것도 나중에 또 다 무너져가지고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헤롯이 또 헤롯 성전을 또 이제 다시 짓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요약한 거잖아요. 이 뭐라 그래? 이 집은 교회잖아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떠난 교회들이 많아요. 이 집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고 그 교회 안에 지성소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되고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아영교회를 향한 우리 아영교회가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기도한 후에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자신이 성전을 짓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 순서대로 제가 그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아버지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아버지 얘기.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걸 누구한테 맨 처음에 들었고 자기가 왜 소원을 갖게 됐냐면은 아버지에게 들은 거죠.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수요일 날 지금 사무엘 상하 상은 다 공부했고 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정말 이제 다 정권이 안정되고 주변의 민족들도 다 점령하고 편안한 시절이 왔을 때에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어느 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자기는 너무 화려한 궁전에서 막 상하로 만든 막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천막 안에 계시잖아. 자기는 어마어마한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 안에 계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마음을 기뻐하셨다 그래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한테 있는 거 너무 좋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 좋다 그랬습니다. 기쁘게 마음은 받아주셨지만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는 전쟁에 나가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엄격하게 구분하세요. 공과 사가 명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너는 자격이 없지만 네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아버지한테 이 말을 다 듣고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성전을 졌느냐, 7년 동안 왜 졌느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7년 동안 이 성전을 짓느냐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원됐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수고했고 노동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7년 동안 백성들이 다 동원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그걸 듣고 자신의 마음의 소원으로 간직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가정, 믿음의 대물림이 되는 가정. 솔로몬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에 불타올라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놓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었다. 다윗은 자신의 때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해도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자식 때의 그 영광이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자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게 된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부터 솔로몬은 내가 왕이 되면 권력을 누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왕이 되니까 그 마음을 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마음속에 불타올랐죠. 우리 예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 그날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복음에 대한 이 소원이 불타올랐고 나중에는 정말 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평생 동안 그게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마음의 소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인생 강제로 찾아오셨잖아요. 자기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일꾼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늘 죄책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 죄송한 마음이 평생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죄인이라고도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실삭동이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도 말을 못했어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더 많이. 우리 교회 보니까 왜 이렇게 나만 많이 일하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 예?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리고도 교만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죄 짓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먼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아현교회를 위한 하나님 주신 마음의 소원을 갖고 내가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우리 아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에 헛된 것들에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에 헛된 것들에 마음 다 뺏기고 시간 다 뺏기고 자기 인생 다 허비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진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남은 인생을 이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 가게 해주세요. 헛된 마음 버리고 저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거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고 있는 어때요?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은 인생